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문제집 33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제가 풀어보면,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자, 일단 문제는, 갑이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1번. 갑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자, 일단 갑은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을의 동의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X죠. 자,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 하려면 을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병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병은 을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계약을 한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죠. 따라서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성년자가 된후 갑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확답을 촉구하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일단,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곳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이 미성년자인 갑에게 1개월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한 경우, 잘못됐네요. 자,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갑이 미성년자라면 갑에게는 촉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촉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갑이 위조하여 제시한 을의 동의서입니다. 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임을 속이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는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죠. 근데 이러한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자신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능력자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서류를 위조, 변조해야 속임수거든요. 따라서 위조하여 제시한 을의 동의서, 적극적인 속임서입니다. 따라서 갑의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동의서를 병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의 허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영업은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영업의 특정 종류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용업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장사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건 영업의 허락이고 아니고요. 영업의 종류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3번. 법정 대리인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취소는 소급효과 없다. 따라서 장래 향하여 그 효과가 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소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영업행위 중에 일부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 그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영업에 허락이 있으면 영업, 뭐 치킨집이다 그러면 치킨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원들을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도 동의 없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하여 허락받은 범위에서 법정들인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허락된 영업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갑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갑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을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을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세 된 할아버지,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을의 법정 대리인 누구인가? 일단 법정 대리인의 가장 1순위는 뭐 친권자겠죠. 근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후견인의 1순위는 지정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으니까 요 친구 B가 지정 후견인으로서 후견이 되거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6번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거든요.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요.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되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해야 되지 성년 후견 개시 선고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로 성년 후기의 심판을 한다는 질문은 X죠. 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결여된 경우는 성년 후견 개시, 부족한 경우는 한정 후견 개시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심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없이 동의를 받든 동의를 받지 않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 사람이고요.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든 없든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다만 법원은 동의 없이 할수 있는 행위를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피성년 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따라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일용품의 구입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 후견인의 일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년 후 개시에 대한 청구권자 또는 취소에 대한 청구권자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하는 유일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 개시에 대한 청구 때는 취소에 대한 청구, 지방자치단체장도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다음 중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죠. 아닌 것은이죠. 일단 1번, 3번, 4번, 5번 특히 5번, 4번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년 후견인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미
피성년후견이라는 얘기고요. 청구권자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성년후견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답은 2번입니다. 18번 민법상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명시되지 않은 자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3번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들어가지만 지방의회 의장은 물론 아니겠죠. 답은 3번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자 된 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습니다. 1번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 X. 동의권은 없고요. 대리권, 취소권이 있죠. 2번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일용품 등을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죠. 일단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모든 법률행위 S죠. 그래서 이게 항상 3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시려면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4번 특정후견 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됐어요. 그러면 그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요 피특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특정후견에 심판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특정후견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무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후견이 필요한 경우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사무 범위도 정해야 되고요. 그 기간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답만 볼까요? 4번. 성년후견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X예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리가 성년후견인이든 또는 한정후견인이든 또는 미성년후견인이든 모든 후견인은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한정후견 개시나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면 법률회사 로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로펌 법률회사 같은 법인이 후견이 되는 경우가 일반인이고요. 법인도 후견이 될수 있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1번입니다. 성년후견 종료 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성년후견 종료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해진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죠. 그러니까 이 종료 심판이 있으면 소급하고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원인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종료 심판이 있으면 요 때부터 비로소 행인 능력이 뭐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종료 심판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 5번입니다. 자, 한정 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 등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을 구입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5번. 일용품 등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피한정후견인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23번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을 보시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줄이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할 때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그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에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 거죠. 또 원인이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종료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해요. 직권으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갑시다. 같이 데려가 가지고 직권으로 이런 심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2번 이런 경우는 가정법원이 필요시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보시면 자,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의 유리한 매매계약. 자,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은 권리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니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5번입니다. 특정 후견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은 개념이죠. 언제 하는 겁니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그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람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정 후견 개시 심판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읽어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한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누구는 빠지냐면 성년 후견인가 성년 후견 감독인가 한정 후견인가 한정 후견 감독인은 빠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미 이 사람이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면 이미 제한 능력자니까
법정 후견 심판할 실질적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이분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면 굳이 특정 후견 개시 심판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청구권자에서 누구는 존재하지 않냐면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 감독인은 청구권자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특정 후견 심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견해 주는 것이 특정 후견이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거나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전반적으로 뭘 받고 있는 겁니까? 후견을 받고 있는 거죠. 후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한정 후견인이거나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굳이 특정 후견 개심판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자에서 피한정 후견인,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게 막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헛고입니다. 아주 그냥 법을 그제쳐 만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이 용어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26번입니다. 후견 심판과 그 종료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대하여 특정 후견 심판을 할 때,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거나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특정 심판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특정 후견의 심판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종료 심판한다는 지면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자, 27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물론 뭐죠? X입니다. 2번.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성년 후견 심판을 한다. X가 되고요. 3번.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장래 향하여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종료 심판이 있으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어요. 그러면 취소권이 배제가 되니까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 할 수 있는 경우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니까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네요. 답은 3번이죠. 자, 28번입니다. 사례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맞는 거죠.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 대리인 을 모르게 자신이 소유하는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 계약이 계약이 체결된 후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을이 이러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가 없으므로 을은 현재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17세 매매 계약을 했죠. 근데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17세니까 언제 성년자가 됩니까? 2년이 지나야 성년자가 되고요.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죠. 아직 말하면 아직도 제척 기간이 뭐 되진 않았어요? 격려되지는 않았어요. 지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2년이 지났을 때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요 을은 더 이상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A의 대답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학생 B, 갑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X죠. 아직 성년이 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해요. 학생 B, 갑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날이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두 가지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몇 년입니까?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죠. 따라서 취소가 가능한 날은 법률행위시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날로부터 따지면 몇 년이에요? 10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X가 되는 거죠. 학생 C, 갑이 성년이 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물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안 지났고 추인이 가능한 날,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현재 을은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갑은 이미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취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미성년자 갑만이 할수 있는 것이니까 학생 C의 답만이 맞는 질문임을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될것 같네요. 자, 29번입니다. 다음 중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제한능력자가 측유 추인이 있기 전에는 상대방은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효력 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할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번, 확답의 촉구와 철회의 상대방은 확답의 촉구를 수용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X입니다. 자, X냐면은 촉구의 상대방은 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철회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이기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 번호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확답의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니까 추인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1번,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확답을 촉구하거나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촉구해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2번, 미성년자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속임수로서 자기가 성년자로 라고 믿게 한 경우 상대방은 실제로 오신하였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자,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구나 라고 오신 잘못 신뢰했어야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신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옳지 않은 질문은 니은, 미음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43페이지 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